오늘 라디오 버스킹엔 멋진 언니들이 다시 왔습니다. 밴드 더 픽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어서오세요. 멋진 언니들이 행차하고 계십니다. 자, 지금 락 스튜디오로 네 분이 들어오셨고요. 자, 우리 오랜만에 더 픽스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들, 우리 방청객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더 픽스에서 DJ와 프로듀서를 맡고 있는 황현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현조 씨. 네, 안녕하세요. 더 픽스에서 기타와 막내를 맡고 있는 정나영이라고 합니다. 네, 나영 씨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더 픽스에서 보컬과 리더를 맡고 있는 린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린지 씨. 안녕하세요. 저는 더 픽스에서 드럼과 심장을 맡고 있는 안아경입니다. 네, 아경 씨 반갑습니다. 우리 한 달 만에 보는데 그동안 다들 어떻게 지냈어요? 방금 마지막 심장을 맡고 있는 우리 아경 씨. 네. 저희 근데 왜 심장을 맡고 있다 그랬죠? 이게 북소리가 막 쿵쿵 울리잖아요. 아, 그래서 딱 라이브에서 들었을 때 뭔가 심장을 뛰게 하는 매력이 있어서 스스로 지은 더픽스. 스스로 지었어요? 자칭 더픽스의 심장. 스스로 지었구나. 네, 네. 자, 어떻게 지냈어요, 아경 씨? 사실은 저희가 이번 달이 굉장히 저희에게 중요한 달이었는데요. 그래요? 왜요? 더픽스의 두 번째 앨범 데모 작업을 마무리하느라 바쁘게 보낸 그런 방청 속에서 지금 머리를 움켜쥐는데 막 이러면서. 아니, 데모 작업이 끝났다는 거는 약간 어떻게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굉장히 뭐 약간 가이드라인 정도 아니면 네, 뭐 네. 이제 막 시작을 해가고 있다. 아, 그런 거군요. 이제 막 네, 시작을 네. 해가고 있다. 언제쯤이면 그러면 대략 뭐 대략 마무리가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바라는 건 아무래도 빠를수록 좋겠지만 그래도 아직 사실 정해진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제 막 한 이틀 전에 저희가 데모를 완성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막 시작한 단계입니다.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요, 저희 뭐 저도 이제 만드는 사람으로서 이게 그 마감 날짜가 정해지면 거기에 맞춰서 또 하게 돼요. 그래서 일부러 더 뱉으시라고. 저희는 네. 이제 한 5월? 5월. 너무 바닥에 잡은 거 아니에요? 괜찮겠어요? 6월? 6월. 늘리는 거 뭐지? 네, 알겠어요. 어쨌든 최대한 뭐 본인들도 빨리 작업을 잘 마무리하고 싶다는 그런 말씀인데. 자, 뭐 서로 자주 만났겠어요, 그러면? 얼마나 자주 봤어요? 나영 씨. 아, 정말 매일 봤고요. 약간 지겹다는 느낌인데.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 행복했습니다. 저희 정말 행복했어요. 진짜. 가족들보다 더 자주 만났을 것 같아요. 네, 진짜 그냥 뭐 그 바운더리를 정해놓지 않고 시간을 보낼 때도 많았고, 그냥 진짜 막 몇 시부터 만나서 몇 시까지 하자가 아니라 이때 만나서 될 때까지 하자. 이런 식으로. 주로 뭐 합주실에서 만나요? 아, 현조 언니네 작업실에서. 작업실에서. 아, 네. 야, 지겨웠죠? 말씀 잘하십시오. 농담이야. 아니 근데 서로 같이 있을 때 좀 편안한 사람이 있고 즐거운 사람이 있는데, 멤버들하고 있을 때는 좀 어떤 편인지 린지 씨가 좀 말씀해 주실래요? 아무래도 편하고 즐거운 걸 다 만족시켜주는 게 아마 가족이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드는데요. 저희가 사실 이번에 저는 가족분들보다도 지금 이 더픽스 분들을 더 많이 만나서 약간 가족이라고 생각이 이제 들어요. 원래도 가족이었지만 진짜 살을 같이 붙이는 가족? 네, 스스로 세뇌시키고 있는 거죠? 가족이다. 네. 그래서 사실 되게 만나면 제가 아빠 같고 현조가 엄마 같고 아경이가 첫째고 나영이가 막내 같은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여기 뭐 실제로는 뭐 아경 씨가 막내인데. 아닙니다. 아영이가 막내. 갑니다. 아영이가. 네. 아, 네. 헷갈렸어요. 네. 네. 메시지 주셨습니다. 지민규 씨가 더픽스 너무너무 팬이에요. 오늘도 파이팅 하셨고, 권혁지 씨는 오늘 방청객분들 혹시 알바 아니시죠? 텐션이 너무 좋으신데요 하셨는데. 네, 오늘 뭐 텐션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오늘 더 텐션이 좋은 분들이나 뭐 리액션이 좋은 분들에게 딱 네 분인데 랄라가 네 개 있거든요. 큰 거 하나, 작은 거 세 개, 이렇게 네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 뽑아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하트 날리고 뭐 난리가 났습니다. 네. 아, 근데 뭐 늘 차분해 보이는 엄마 포지션. 네, 우리 현조 씨는 좀 어땠어요? 계속 그 작업실에서 모여서 막 진짜 지지고고 뭐 많이 했을 것 같은데. 네, 애들이 집에 안 가더라고요. 왜? 못 가게 한 건 아니죠? 아, 네, 그럼요. 왜 왔는데 집에 안 가지? 네. 그럴 수밖에 없이 작업을 했는데 일단 저도 같이 있으면서 되게 편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듣기로는 편한 사이일수록 약간 퇴행적인 이상한 행동을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편하니까 네, 뭐 그렇죠. 이런저런 행동도 다 나오고. 그래가지고 제가 원래는 되게 차분한데 멤버들이랑 있으면 약간 이상한 행동을 좀 하는 것 같기도 해요. 어떤 예를 들어서? 갑자기 저희 데모에 맞춰서 제가 머리를 흔든다든지 네, 춤을 춘다든지 네. 네. 그리고 그 표정이 정도? 그대로 네, 있는 그 상태로 네. 그 소리를 친다든지. 아, 차분한 표정인데. 네. 네. 이 톤도 그대로예요. 이 상태로 와. 와. 예. 네. 아, 조금 이상하네요. 네. 그만큼 편한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아니, 누구는 이렇게 다들 편하게 있다 보면은 좀 아, 이런 좀 이상한 행동을 한다거나 이런 멤버는 없어요? 좀 특이하다. 이런 줄은 몰랐다. 뭐 이런 거. 같이 오래 있다 보니까 이 친구의 이런 점은 좀 새로웠다. 저요? 자꾸 저를 민지 씨를 쳐다보는데요? 네? 뭐 다들 마찬가지로 네 그렇죠. 아~ 네. 근데 저를 보면서 지금 말씀하시는 얘기 하나 해주세요. 뭐 재밌는 거. 오늘은 제가 말을 잘해야 돼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네. 말을 잘못했다가 린지 씨가 그 춤을 추게 됐어가지고 아유 말 잘하신 거죠. 아유 저희 린지 오늘도 얼마나 그런 네. 그런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얼마나 차분하고 네 젠틀하고 그렇습니다. 한 번도 까불지 않았고요. 네. 네, 이상한 개그를 치거나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아쉽네요. 재미가 조금 없네요. 네 아쉽. 뭔가 재밌는 거를 좀 끌어내길 바랬는데 오늘 좀 조심하시는 것 같아요 현주 씨가. 아니 뭐. 자, 나영 씨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목표라는 게 무슨 얘기예요? 아, 제가 자는 시간, 일어나는 시간이 정말 일정하지가 않았어요. 막 아침 6시에 자서 오후 9시에 일어난다던가? 막 정말 너무... 사실 우리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조금 네, 지각각이긴 네, 하죠. 네. 그래서 그렇게 1년을 지내다 보니까 건강이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그래서? 네, 아,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기상 루틴이라도 만들자 하고 올해 목표는 오전 11시에 일어나기입니다. 오전에? 네. 그것도 이런 시간은 아니지만 아니, 근데 워낙에 늦게 자시는 분들한테는 오전 11시도 힘든 시간일 수 있어요. 그렇죠? 자, 오늘도 라디오 버스킹에 우리 더 픽스를 모신 만큼 라이브를 들어봐야 될 텐데 첫 번째 곡을 어떤 곡을 준비해 주셨는지요? 잠깐만. 네, 아경 씨가 얘기하기로 했어요? 아, 네. 네. 저희가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아, 죄송합니다. 네. 잠깐만. 네, 정교. 무슨 생각했어요, 솔직히? 아니, 그게 지금 좀 전에 무슨 생각했어, 아경 씨? 팬분들이 정말 많이 오셔가지고 네. 갑자기 또 긴장이 돼서. 아, 그리고 또 팬분들 얼굴 이렇게 한 분 한 분 이렇게 다 보고 계시느라고 네. 또 갑자기 또 다른 생각하셨구나.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네. 곡은 정경화 선배님의 나에게로의 초대라는. 아, 이 노래. 이 노래는 네. 그 또 이렇게 커버하는 게 사실 되게 기대되는 노래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딱인 노래가 또 이렇게 더픽스가 준비를 해주셨다 싶은데 자, 그러면 네 분은 라이브석으로 또 이동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예. 아, 이번들에 또 현주와 노래를 또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곡은 1996년에 발표된 노래거든요. 당시에 80년대생 언니들의 노래방 애창곡이기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 학교 동기 친구가 여자친구가 참 이 노래를 진짜 끝내주게 잘했는데 아 오랜만에 또 나에게로의 초대 더픽스의 버전을 또 듣겠네요. 자, 락 마니아들에게 특히 아주 큰 사랑을 받은 노래인데 준비되셨으면 우리 큰 박수로 나에게로의 초대 더픽스의 버전으로 한번 어떻게 탄생하는지 한번 기대하면서 들어볼까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속에 있어 다가설 수 없는 나에게 너를 보여줘. 조금만 다가서도 멀어지는 나의 사랑, 나의 꿈. 너에게 나를 맞춰가고 있단 말 하지마. 나에게 널 초대할 뿐이야. 신비로운 너의 모습 나에게는 사랑인 걸 조금씩. 다가오는 널 느낄수록 신비로운 너의 모습 나에게는 사랑인 걸 조금씩. 멈춰지는 시간 속에 널 어둠 속에 빛처럼 My love 다가설 수 없는 너를 내게 보여줘. 맞춰가고 있단 말 하지마. 나에게 널 초대할 뿐이야. 신비로운 너의 모습 나에게는 사랑인 걸 조금씩. 다가오는 널 느낄수록 신비로운 너의 모습 나에게는 사랑인 걸 조금씩. 멈춰지는 시간 속에 널 어둠 속에 빛처럼 My love 다가설 수 없는 너를 내게 보여줘. 어둠 속에 한 줄기 빛처럼 내가 My love 너를 기다리는 나의 아름다워. 더픽스의 라이브였습니다. 나에게로의 초대. 자, 계속해서 두 번째 라이브를 부탁드려야 되는데 어떤 곡이에요, 린지 씨? 네, 저희가 이번에 두 번째로 준비한 곡은 Journey의 Don't Stop Believin'이라는 노래인데요. 네. 네, 여러분들 이제 저희 모두 2023년 새해가 밝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희 선배님과 저희 멤버들에게 네,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서 이 노래를 선곡하게 되었습니다. 자,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Johnny의 Don't Stop Believin'. 라이브였습니다. 덕피스의 연주와 노래들은 Don't Stop Believin' 듣고 오셨어요. 와, 황선현 씨가 목소리 파워풀하시고 진짜 귀요강하네요. 너무 좋아요. 린지님 보이스는 언제 들어도 시원한 사이다 마시는 듯한 청량함이 있다고, 속이 시원하다고 최고라고 전해주셨는데요. 자, 이번에는 자 여러분들의 추천 LP를 듣는 시간이거든요. 이번에도 린지 씨가 LP를 직접 가져오셨어요. 이번에도 아버님 추천인가요? 아, 네, 맞습니다. 이번에도 신중하게 열심히 골랐는데요. 직접 한번 소개를 해주세요. 린디가 돼서. 안녕하세요, 여러분. 2회차 진행 중인 린디라고 합니다. 네. 좋아요, 좋아요. 네, 제가 오늘 가져온 LP는요. 라이오넬 리치의 You Are이라는 곡인데요. 이제 여러분들 2023년에는 조금 더 사랑이 많고 서로를 사랑하는 해가 되자 해서 이렇게 사랑스러운 곡을 가져와 봤습니다. 네, 좋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엽의 LP카페. 정엽의 LP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밴드 더 픽스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준복 씨가 이 노래를 이렇게 쉽게 부를 수 있다니. 크.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쉽게 부르니까 린지 씨. 예? 저희 아버지세요. 아, 진짜? 어머. 아버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카메라. 아니, 민지 씨 그냥 좀 모른 채 좀 하시지. 아, 감사합니다. 아 아버지 너무 귀여우시다. 아버지 한번 저희 라디오 한번 네 저희 그 메모리 주크박스 있거든요. LP 소개하는 린지 씨랑 함께 오시죠. 네 한번 모실 테니까요. 아 너무 웃긴다. 너무 재밌네요. 자 김태환 씨는 더픽스 말씀하실 때는 여고생 같이 수줍어 하시더니 연주와 노래하실 때는 걸크러시 센 언니네요. 집에 안 들어가고 보라보길 잘했네요. 하시면서 가로치고 황수경 아나운서 버전 더픽스 노래 미치지 않아서 너무 좋잖아. 이거 무슨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이거 아시는 분 있어요? 네 아무도 몰라서 패스하는 걸로. 저도 모르겠네요 이거. 황승현 아나운서는 아는데 이 멘트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 여러분들이 좀 읽어주실래요? 제가 할까요? 네 아무나 읽어주셔도 됩니다. 네, 김두리님께서 락스피릿 대박 아줌마도 반해 불었어요 하트 목소리와 연주가 우찌 이리 찰떡이다요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다요. 자 노용식 씨는 삼행시 주로 이렇게 잘 보내주시거든요. 한번 우리 자 더픽스를 가지고 삼행시를 보내주셨어요 노영식 씨가.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외쳐볼까요? 네. 더덕구이. 자 다시 할게요. 뭔가 힘이 좀 빠지네요. 자. 네 같이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더. 더덕구이, 숯불갈비, 로제 떡볶이. 히. 픽업해서 집에 가는데. 스. 20살에 처음 들었던 정경환님 날개로의 초대 극세사 감성 폭풍 라이브로 들려주시니 그 시절 추억들에 잠겨봅니다. 약간 분위기는 3행시간에 서사시 느낌이었어요. 자 노영씨 감사합니다. 자 네 분은 음악을 해야겠다 뭐 마음먹은 시작점이 궁금하네요. 언제 그렇게 마음먹게 됐는지 뭐 현조씨부터 얘기해 주실래요? 아 네 저는 원래 보통 만화를 보고 자극을 좀 많이 받았었는데 어릴 때 본 만화에서 주인공이 기타를 치는 장면이 멋있어가지고 지난 네. 시간에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죠. 제가 약간 이게 같은 상황인 것 같아서 네, 저도 지금 약간 같은 상황인 그죠? 것 같아서 네. 우리 지금 계좌 위에 있는 네, 거 맞죠? 뭔가, 네 그런 느낌이 드네요. 왜 약간 이상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안 했대요. 아 그래요? 네. 아 이게 뭐지? 아 네. 우리만 대자뷰였던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 만화를 네. 보고 거기서 네 맞습니다. 만화를 보고서 따라 치면서 막 아는 코드가 기타 코드가 두 개밖에 없어서 그것만 한 4시간 동안 쳤던 기억이 있어요. 야. 근데 사실 그것도 이렇게 금방 조금 어려우면은 이렇게 딱 내려놓기 마련인데 뭔가 느낌이 딱 왔나 봐요. 저는 멋있어 보이는 건 다 따라하고 싶어 해서. 네. 그 뒤로 멋있어 보이는 건 뭐였어요? 그 기타 말고. 아, 저 막 저 아는데. 뭐예요? 뭐요? 양갱. 네? 양갱? 아, 양갱? 먹는 양갱이요? 네. 그 제가 보던 만화책에 양갱을 먹는 장면이 있어서. 그런데 나오면 완전 꽃이잖아요. 네,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양갱을 안 좋아하는데 주머니에 넣고 다녔어요. 되게 재밌다. 안 먹는데. 네,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포켓거리 거기서부터 나온 거네. 진짜 네, 포켓. 아 재밌다. 어떤 그 결이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그죠? 자 우리 나영 씨는요. 아, 저 또한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OST의 청량한 기타 사운드를 듣고 제가 11살 12살 때였는데 심장이 막 두근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이러면서 막 거기 나온 무슨 애니메이션이었어요? 지금 나 네. 잘은 기억 안 나지만 네 여기선 말할 수 네 알았어. 네 애니메이션입니다. 이성연자 갈란불가요. 네 그래서 진짜라고요? 그래서 네, 막 알겠어요? 심장이 막 두근거리길래 저 악기 소리는 뭐지 하고 엄청나게 찾아보고 그대로 기타인 걸 알게 돼서 네. 모아둔 용돈으로 바로 어머니 아버지를 쫄라서 낙원상가에 가서 질렀습니다. 악기 상가의 메카 낙원상가. 네. 얼마였는지 기억나요? 13만 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저는 처음 산 기타가 일렉 기타 5만 원짜리였고
그러니까 저도 딱 그랬거든요. 와, 맞아요. 13만 원짜리 기타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어, 네, 있습니다. 어, 있어요? 네, 근데 장롱에 있어요. 장롱에. 아, 이 장롱 면허는 들어봤는데 네. 장롱 기타는. 장롱 기타로 있습니다. 그럼 그 5만 원짜리 기타가 4개 이렇게 휘었어요. 제 것도 지금. 그렇죠. 자, 그러면 린지 씨는? 아, 저는 이제 제가 어릴 때 미국에서 태어나고 살았는데 네. 그때 약간 뭐 드라이브를 하거나 아니면 로드 트립을 할 때 저희 아버지께서 음악 CD를 많이 들려주셨어요. 근데 그때 이제 한국 노래로는 김유나 선배님과 자우림 밴드의 노래를 정말 많이 들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뭔가 음악의 길을 자연스럽게 선택하게 된 게 아닌가 해서 네, 그 김유나 선배님께서 노래를 하실 때 뭔가 이 노래에서는 얇게 부르셨다가 저 노래에서는 중저음을 사용하시고 했던 그런 변화무쌍해요, 그렇죠? 네, 네, 그런 뭔가 노래들이 저를 되게 자극시켰던 것 같아요. 네. 아마 다른 또 그 린지 씨를 보면서 꿈을 키우는 사람들은 린지 씨의 또 그 보컬에 약간 이런 수식을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아, 영광입니다. 되게 매력 있는 너무 매력 있는 목소리라. 감사합니다. 자, 어쨌든 음악의 시작이 또 김유나 선배님이 또 큰 역할을 했군요. 아까 안 그래도 또 김유나 선배님 또 LP를 우리 네. 또 더픽스의 팬분께서 가져오셔서 함께 들었었거든요. 또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또 이런 앨범도 또 소개를 했던 것 같아요. 자, 아경 씨는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개그 콘서트라는 개그 프로그램에서 드럼 연주를 하셨었어요. 네, 그래서 알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릴 때 이제 막 방송국 따라가서 연주하는 거 이렇게 보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그 자리가 되게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연주를 하는 네. 막 트윈 페달을 지금 저도 밟고 있는데 막 구구구구구구 막 밟으면서 엔딩을 하는 신이 있어요. 막 네. 막 엄청 화려하게 연주를 하시는데 네. 그걸 린지 씨가 옆에서 마이크를 하나 더 대주고 네,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트윈 마이크로. 그래서 이제 트윈 마이크가 아닌 트윈 페달로 이제 막 연주를 하시는 걸 보고 아 이거다. 아 진짜 멋있다. 이런. 근데 이게 사실은 뭐 그 파워풀하기도 하고 뭐 다른 악기들 중에서 유독 또 아버지가 해서 좋았어요. 아니면 또 다른 매력을 뭐 굳이 얘기하자면요. 일단 너무 드럼이 너무 멋있죠. 아빠인 걸 떠나서 그냥 그 악기 자체가 되게 멋있었던 그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되게 밴드를 막 약간 지휘하듯이 연주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장면이 되게 지금도 생생하게 제가 기억에 남아 있고 또 그때 그 멋있었던 걸 뭔가 저도 하고 싶었나 봐요. 저도 이제 뭔가 슈퍼밴드 네. 했잖아요. 그 네. 트윈 페달 밟으면서 하던 그 약간 뭐 부츠를 여기까지 올려. 네, 맞아요. 근데 그게 부츠가 있고. 아니라 운동화예요, 실은. 아, 운동화예요? 네. 그래서 되게 연주할 때 그런 뭔가 연주를 하는 어른이 모습이... 그냥 부츠라 그러면 그냥 부츠라고 좀 해주면 좋은데. 아, 이렇게 썰렁해지진 건 아닌데. 죄송합니다. 아, 부츠였어요. 부츠였죠. 네. 네. 네, 부츠였어요. 네. 아유, 그래가지고 농담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분위기가 썰렁해질 줄 몰랐어. 막 네, 웃을 줄 알았는데, 네. 네, 그 운동화 신고 어쨌든 아 그. 트윈 페달을 밟으면서 연주하는 예, 아경 씨가 진짜 인상적이었거든요. 네. 아,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네. 왜 이렇게 작아졌어요, 갑자기? 괜한 얘기를 괜한 농담을 해가지고 아경 씨가 못 받아줬어요. 네. 자, 더픽스의 음악은 뭐 이런 음악이다. 정의해 주신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누가 좀 얘기해 주세요. 더픽스의 음악은 현주 씨. 네, 아경이가 아까 저희 심장이라고 했는데 심장을 같이 뛸 수 있게 하는 그런 음악이지 않나 와. 싶습니다. 네, 이야, 네, 멋있네요. 네, 박수 쳐주셔도 돼요. 우, 심장! 심장입니다. 네, 더픽스의 음악. 아, 심장으로 시작해서 심장으로 끝나는 네, 더픽스입니다. 자, 아까 그 이제 두 번째 앨범을 대략 언제쯤 아까 뭐 6월 달로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때까지 진짜 멋지게 앨범 작업 잘하셔서 물론 그 안에 또 라디오 버스킹에 또 한 번씩 이렇게 놀러와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지만 또 중간중간 그럼 소식 잘 전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기대 정말 많이 하고 있겠습니다. 여러분도 기대 많이 하실 거죠? 네. 네. 자, 심장 같은 밴드 지금까지 더픽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분들도 마지막에 엔딩 인사 좀 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재밌겠다. 저희 고정 게스트가 다 엔딩 인사가 있어요. 맞습니다. 지금 한번 만들어 볼까요? 어, 그러면 우리 그거 어때요? 내가 처음으로 우리 이제 팀 만들어졌을 때 한 네, 그러시죠. 화이팅. 지금까지 더 픽스였습니다. 혼자 하는데? 안녕하세요. 정다. 이런 컨셉입니다. 저 혼자 이제. 고맙습니다. 더 픽스 여러분. 곧 만나요. 자, 보내드리면서 핑크 마틴입니다. Dream a little dream 듣고 올게요. 에러, 에러, 에러.